슬랑 말로는 그런 얘기도 있대요. 귀신 씨여서 그렇다고. 네? 귀신 씨여서 그렇다고. 이쪽이 횡단보도가 새벽에 장례식장에서 길 건너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장례식장에 손님으로 왔다가 길 건너다니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알고 보니 일명 귀신 들린 도로라 불린다는 이곳의 정체는 일본 국도가 지나는 평택시 장당 삼거리입니다. 사고 안 군데서 지금 여기서만 지금 내가 봤어. 엊그제 오늘 그냥 세 번 연장인가 네 번 안전났지. 저쪽 가로대로 때려받는 거는 자 있으나 나 세네 건 정도는 봤는데 작년에도 사람 저기 죽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려막길에서 하여튼 재수 없다고 그래요.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로가 아니라 공포가 돼버린 장당 삼거리. 하지만 또 다른 목격자인 차영남 씨는 잦은 사고 건수보다 더 이상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뭐 호흡이 있다든가 좀 도로가 패였다든가 약간 뭐 불균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사고가 날 만한 길이 아니랍니다. 내친 김에 장당 삼거리까지 직접 안내를 해주겠다는데요. 아이고 아직도. 예. 그러니까 위에 판도 지금 몇 개 여러 번 교체를 했고. 실제로 장당 삼거리는 평범합니다. 제한 속도 70km, 왕복 6차선의 널찍한 길인데요. 하지만 도로 곳곳에 남아있는 처참한 사고의 흔적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범퍼가 이렇게 찢어질 정도면은 굉장히 충격이 컸나 봐요? 예, 엄청 나거든요. 소리가 한번 나면은. 아파트 이제 소리 저쪽에서 엄청 그 브레이크 잡은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 가로등이 있어야 할 자리엔 안전시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도로를 벗어난 자동차가 보도블록 위까지 올라온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지나던 사람이 없어서 인명사고는 피했지만 현장은 너무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넓은 3차선, 그것도 커브길이 끝난 직선 구간에서 벌어지는 연쇄사고. 이 기이한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차량이요? 네. 우리는 지난 8월 6일 장당 삼거리에서 사고를 겪었다는 송근설 씨를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아, 여기가 그렇죠. 장당 삼거리 코너네요? 그렇죠. 평소와 다름없이 장당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다는 송근설 씨.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왜 이래? 왜 그런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종잇장처럼 구겨져 버린 차는 연료통마저 터져 폭발의 위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근설 씨는 사고의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데요. 처음에 이 동영상을 한 100번 넘게 봤거든요. 봤는데 뭘까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 구간이 초행길이세요? 아니에요. 집이 오산이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이죠. 근데 왜 사고 난 것 같아 보이세요? 저도 황당하죠. 사고 날 이유도 없는데 사고가 난 걸 보면 정말 귀신의 소행이 아닌가 싶다고 송근설 씨는 말합니다. 연쇄사고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라는 괴담까지 등장했습니다. 도무지 사고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인데요. 평범한 교차로가 괴담의 무대가 된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겁니다. 장당 삼거리엔 오래된 괴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자리가 옛날에 병원 자리예요. 장례식장도 있고. 친구 중에 우상이 한 명 있어요. 같이서 이제 거기 안을 몰래 들어갔대요.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다 돌고서 나왔대요. 그 우당이도 그랬대. 귀신이 따라가고 차에 타 있다고. 도로 옆 장례식장을 떠돌던 원혼들이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섬뜩한 이야기. 그런데 촬영 이틀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당 삼거리 사고 원인을 취재하던 제작진도 사고가 난 건데요. 차선을 변경해 문제의 구간으로 가려다가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운전자 과실이긴 하지만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운전 경력